지금은 너네가 조연이지만은 네. 내일은 니네가 주연이다. 지금까지 성인 선수들만 지도를 하다가 남자도 아닌 여자 아이 선수들의 현장에 직접 와보니까 너무나 특정 포지션 골키퍼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자들이 숫자가 너무 없었고 또한 시작하는 친구들의 기본 기술에 있어서 배운 바가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골키퍼 출신의 선배로서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생겼고 앞으로 골키퍼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꼈던 현장이었고 모처럼만에 이제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운동장에 뛰어놀다 보니 저희가 처음 운동했을 때 그때 생각도 많이 났었고 기본 기술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지금까지 세 번이거든요. 세 번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지도자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어린 친구들이 조금만 더 잘 알 수 있게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특히나 여자 축구 쪽은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모르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었고 지금까지 알고 나니까 잘 따라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발전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데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또 시간이 되는 한에 도움이 된다면 와서 꼭